롯데 정밀화학이 베트남산 유소 5천 톤을 신규 계약했습니다. 이번 요소 추가 계약은 중국산 요소 수입 차질에 대응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롯데 정밀화학 등이 디젤차 운행에 필수인 요소수를 생산하려면 그 핵심 원료인 요소를 수입해와야 하는데 현재 전체 수입량의 92%를 차지하는 중국산 요소가 중국 당국의 비공식 수출 제한 조치로 국내 수입에 차질을 빚으며 요소수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년 전에도 요소수가 없어 화물차 운행에 차질을 빚는 이른바 요소수 대란을 경험한 바 있는 만큼 롯데 정밀화학은 베트남 외 중동, 동남아 등에 대한 다양한 수입 대체선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